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사주를 볼 때 봄에 태어난 사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봄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혹시 주변에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누군가가 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제 강의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 명략상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봄은 우리가 봄춘자로 이야기합니다. 봄입니다. 봄. 춘. 봄은 1년 12달 중에서 3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나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입니다. 자, 인묘지는 우리가 봄으로 이야기하고 얘는 여름이고 얘는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다 똑같이 3개월씩 봄, 여름, 가을을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이 짧고 가을이 짧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봄도 3개월이고 여름도 3개월이고 가을, 겨울도 다 3개월입니다. 자, 인묘진 봄에 태어난 사주들이 어떻냐? 자, 인월은 뭘 이야기하냐면 인은 달로서 보면 2월달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을 이야기합니다. 2월, 3월, 4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양력입니다. 음력으로는 1월이겠죠. 1월, 2월, 3월생. 자, 이 봄에 태어난 인묘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특성이 어떤가? 혹시 손자나 자녀들 중에 인묘진에 태어났다면 어떤 건가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태어났다면 봄이란 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 자란다. 그래서 이 봄은 생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생육. 생육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육이란 것은 생명이 자란다. 생명이 자라는 시기다 이겠죠. 생명이 자라는 시기다 이렇게 보겠죠. 자란다 그죠.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뭔가 자라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 사주를 볼 때 조후가 돼 있냐를 봐라. 무조건 사주에서 인묘진 봄에 태어난 사람은 조후가 돼 있냐를 봐주라 이겁니다. 조후. 얘가 가장 중요하다. 조우란 것은 무엇이냐? 조우란 것은 덥고 더울 때는 물을 주고 시원한 걸 주고 추울 때는 따뜻한 걸 주는 것이 조우다 그럽니다. 조우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습하고 냉할 때는 화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화기가 많을 때는 수의 기운을 주어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조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산다고 해보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는 인묘진월에는 반드시 사주팔자에서 조우가 되어있나를 봐라. 그럼 조우가 뭐냐? 조우를 해주는 오행이 뭐냐? 자,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이런 조우 역할을 해주는 오행이 있다. 오행은 뭐냐?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합니다. 명략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조우를 해주는 녀석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목 너냐? 네가 조우를 하냐 하니까 목은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죠. 얜데요 하겠죠. 얘 옆에 있는 얘요. 아 너 화 나와 나와 이렇게 하겠죠. 너 토 너냐?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그럼 너야? 저도 아닌데 너야? 네 맞습니다 접니다 하죠. 그럼 너도 나와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화와 수가 대표주자라는 거예요. 대표주자 뭐예요? 생명을 키우는 대표주자. 빛이 있으니까 잘할 것이요. 물이 있으니까 잘할 것이다. 물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뭐냐? 잘할 것이다. 이게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인묘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뭐냐? 멘토요. 후원자요. 얘를 양육해주는, 길러주는 이 아이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오행이다. 이게 보겠죠. 근데 얘가 여기에서 있냐 없냐를 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 얘가 수가 없구나 그래 뭐냐 얘는 공부겠죠. 얘가 수가 부족하면 공부 기운이 좀 약하겠죠. 화 기운이 약하면 뭐냐 얘는 수는 있는데 화가 약할 때는 조금 공부는 하지만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수는 없고 화기만 있으면 밖에서 계속 뛰어놀겠죠. 그러니까 잘하기는 잘하는데 열매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후가 이루어지는 대표주자가 화와 수다 이게 보겠죠. 화수에서도 이름을 나눠주니까 병과정이 있더라. 얘를 나눠보니까 이부가 개가 있더라 이게 보겠죠. 자 이것이 이제 고수의 길이죠. 병화가 필요하냐? 정화가 필요하냐? 인수가 필요하냐? 개수가 필요하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집어넣고 봅니다. 그래서 네가 가라. 이것을 조율해줍니다. 여기서 장명의 묘미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자, 그러면 인묘진에 태어났다. 인묘진. 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으면 대표주자가 화와 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보자. 갑이다. 갑이 인이다. 갑이다. 묘다. 갑이다. 진이다. 이렇게 보겠지. 대표주자 갑목. 자, 을로 보자. 을. 태어난 것이 1월이다. 을 묘다. 을 묘. 그 다음에 을 진이다. 이렇게 보겠지. 진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다. 1월에 태어났다. 얘도 대표자 다 보면 되겠죠. 병 2월에 태어났다. 병 6월에 태어났다. 병 7월에 태어났다. 무 1월에 태어났다. 무 6월에 태어났다. 무 7월에 태어났다. 다 보면 되겠죠. 어떻든 다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대표주자가 뭐냐. 화와 수다 이렇게 보죠. 화수. 만약에 갑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분 공급이 필요해요. 갑이 인월에 태어났다. 갑이 묘월에 태어났다. 나무를 갖고 태어난 인월이니까 물 공급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화가 들어가고 수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묘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얘가 빛이 없어. 그러면 얘가 창의성은 떨어져. 혼자 잘 놀아. 근데 얘가 수분 공급이 있어. 그러면 뭐냐 똑똑하고 빛이 있으면 똑똑하면서도 리더 성향을 갖고 이거 발단을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네들은 잘 얘를 보고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진월이다 그러면 갑이 진월이면 뭐냐 수분 공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는 적당한 것만 있으면 되겠죠. 수분 공급은 이럴 때는 화기운 자체가 더욱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나무가 인묘진 봄에 태어났다면 어쨌든 화는 필요하다 이게 보겠죠.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사주에서 만약에 화기가 전체를 뒤집고 화가 없어. 없을 때는 대타 쓰죠. 대타가 뭐냐? 이름이에요. 장명이에요. 이럴 때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해줘서 그 파동, 소리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좋은 이름의 효과를 발휘한다. 따뜻한 이름을 준다. 수분에 담겨진 물을 준다. 이름에서 그렇게 불러줄 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 이게 화초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화초 꽃이에요. 아니면 풀이다 이렇게 보겠죠. 인월, 미월, 지운월. 다 얘가 뭐냐. 이 을목 자체는 더욱더 화기가 필요합니다. 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화가 없어. 사주를 온통 다 뒤져봐도 화기가 약해. 도충해서 오는 것도 없고 뭘 뒤져봐도 화기가 약해. 그럼 뭐냐.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조금 내성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는 리더하고 나가는 유형이 못 돼요. 혼자 사색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 아이가 창의성, 기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급이 잘 이루어졌냐를 봤을 때 잘 이루어지면 대박! 얘는 있는데 얘가 없으면 어느 한쪽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분석해보면 다 됩니다.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병화의 나무다. 그러면 당연히 수분만 좀 주면 되겠구나. 일단 기본 병화를 갖고 있으니까. 무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인묘진. 여기도 뭐가 필요하냐. 무토는 토니까 물 공급이 좀 필요하겠구나 보겠죠. 이렇게 전체를 놓고 태어난 거에서 뭐가 부족한 것인가를 채워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나를 봐서 이 아이가 학교 어릴 때는
총기가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냐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금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는 이 공급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서 바로 여기서 경금 자체와 신금이, 간목은 경금 신금이요, 병화는 정화, 병 병화 정화요, 얘부터는 간목이 이때는 생명이란 거죠. 얘를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무토에서는 얘가 잘 조성이 되면서 간목이 이루어졌냐, 여기서 크게 성공을 거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태어났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봄에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은혜 은자를 적거나 마음신변이 은혜 은자를 적거나 이렇게 있을 때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보겠죠. 봄 태생에게 아름다울 밑자를 쓴다. 아름다울 밑자는 밑에 위에는 양리의 양자, 밑에는 큰대자, 화기가 많은 글자예요. 그러면 뭐냐? 아하, 숨통을 막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에게 양미자를 쓰게 되는데, 미소가 미미자를 쓸 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많다 이걸 이야기하고, 봄에 태어날 때 은혜 은자, 은혜 해자를 쓰거나 은혜 해자, 은혜 은자를 쓰거나 마음 신변이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사색적이고 공상적이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한자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만약에 얘가 겨울 태생을 볼 때 너는 한번 그래도 대타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장명에서는 이런 경우에 뭐가 조금 부족할 때 이렇게 보완해 줄 때 큰 효력을 발휘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묘진 월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다면 생명은 뭐냐, 화와 수다 이렇게 보겠죠. 얘네들이 조후 역할을 해준다. 조후에 의해서 인묘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이미 어릴 적부터 그 환경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내 손자가 특히 어릴 적에 손자가 인묘진 월에 태어났다, 자식이 인묘진에 태어났다, 모든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났어도 태어난 날이 봄이다, 그러면 얘는 생육 잘하고 있다. 근데 잘못하면 뭐냐, 놀고 뛰어놀기를 좋아하지 공부를 안 한다. 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죠. 열매에 따는 시기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저렇게 뛰어놀기만 하고 머리는 좋은데, 머리도 좋을 때 병화가 있을 때 머리가 좋아요. 총기가 좋습니다. 화기가 없으면 그것마저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학습 지도를 할 것인가, 또 봄에 태어났다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잘 참고해서 그럴 때 거기서 이름에서 보완을 해줄 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우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그것이 없을 때, 없을 때는 뭐냐, 조금 때를 기다리고, 아, 우리 아이가 아니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시기를 기다려서 가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을목 자체는 화가 있어야 꽃이 피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좋은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봄에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간목을 갖고 봄에 태어났다면 뭐냐, 얘는 노는데 열심히 밖에서 뛰는데, 뛰어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나 때로는 공부하는 것에 소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병화가 천간에 되어 있다면 오, 걔 머리 좋아요. 그러나 병화가 없을 때는 뭐냐, 뛰어노는 데는 잘 뛰어노는데 성, 그러니까 뭔가 두각발이 하는 것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병화를 갖고 장명에서 활용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생명이다, 이거에 의해서. 그리고 단 하나, 또 여기서 깊게 공부하는 사람은 저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화가 있고 수가 있다,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만약에 진월이다 그러면, 을목이 진월이다 그러면 이미 얘는 습한 상태예요. 습한 상태에서 물량을 많이 주냐, 임수를 주냐, 개수를 주느냐, 이때는 개수가 주어질 때 임수가 주어지면 얘는 연꽃이 되어버립니다. 연꽃, 물에 잠겨있는, 물에 잠겨있는 화초가 된다는, 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봐야 연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 왜 안 좋냐? 연꽃은 잠시 꽃이 피었다가 나머지는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짧고 삶의 고통은 길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에서는 이렇게 진월에 있을 때는 얘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럴 때는 햇빛만 줘도 얘는 잘 자란다. 사주 구성에서 진월이라면 옆에 수분 기운이 없어도 물 기운 자체가 없어도 이 하나만 갖고 만족하고 살겠다 이렇게 보겠죠. 얼마든지 꽃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평화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 구성이 보니까 이게 토가 있고 주변에 물이 없다 또 이름에서 물을 잡아주면 걔는 오히려 이름으로 인해서 손실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묘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자, 여름에는 대표주자가 누구냐? 가을은 누구냐? 겨울은 대표주자가 누구냐? 이 대표주자를 찾고 사주를 보고 그것이 들어가 있냐 없냐? 얘가 깨졌냐? 이렇게 보면은 사주는 분석을 선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